환영합니다. 여기는 미닝 채널 미닝이에요. 건전지를 안 갈았어요. 굿 마이닝. 마이닝들, 저 염색하고 지금 처음 촬영하는 영상인데 어때요? 어때요? 제가 이번에 영상 가지고 온게 조금 늦었잖아요. 9월 초까지 조금 무리를 하기도 했고 제가 또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가지고 이래저래 약속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또 오늘 가져온 영상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마잉들이 너무나 좋아해주는 몽땅 리뷰 시간입니다. 가을 신상 섀도우 팔레트 무려 20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이렇게나 많다 보니 영상 만드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늦어지게 되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 웨이크메이크, 빌리바이레드, 어뮤즈, 컬러그램, 에뛰드, 홀리카홀리카, 삐아, 힌스, 에스쁘아. 꼼꼼하게 비슷한 팔레트 다 가지고 와가지고 컬러 비교해드리면서 퍼스널 컬러 이야기도 하면서 아이메이크업 룩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들어왔는데도 너무 눈이 아파가지고 사실 속눈썹 상태가 조금 좋지는 않아요. 예쁘지가 않은데. 그럼 오늘 영상도 출발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출발! 가장 먼저 정말 정말 핫했던 클리오 프로아이 팔레트 에어입니다. 요거 출시했을 때부터 우리 마이닝 선생님들이 궁금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존 프로아이 팔레트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원래는 프로아이 팔레트가 10가지 컬러인데 요거는 총 12가지 컬러로 컬러가 더 많아졌고요. 제형감이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섀도우 자체가 더 얇으면서 좀 가볍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밀착감은 또 좋아요. 발색도 잘 되는 편이고 블렌딩도 되게 잘 되고 뭉침도 잘 안 생기고요. 사실 섀도우 질에 대해서는 클리오는 좀 믿고 쓰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나 역시 좋았다. 그리고 펄 섀도우들이 약간 크리미하면서 완전 무른 느낌까지는 또 아니거든요. 밀착감 있게 잘 발리면서도 발색도 정말 잘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팔레트에 들어가 있는 펄 섀도우들이 다 바세린광 느낌이 있어요. 완전 촤르르하면서 촉촉한 느낌의 글리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세린광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취향 저격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또 반면에 펄 입자가 전반적으로 조금 작은 편이란 말이에요. 펄 입자가 좀 크고 화려한 뭐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다 보니까 되게 데일리하게 부담없이 쓰기에 좋은 친구들이고, 구성이 진짜 잘 나왔어요. 뭐 베이스부터 포인트 음영, 진한 음영이 또 잘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다섯 가지 컬러가 다 잘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1호 코랄 스튜디오. 많이 탁하지는 않고요. 살짝 차분한 무드가 담긴 코랄 브라운 컬러감의 팔레트인데요. 사실 이게 가을웜 추천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가을웜보다는 봄웜한테 더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었던 건 피부가 많이 하얗지 않은 봄라이트들한테 가장 예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 봄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데일리로 굉장히 요즘에 잘 즐겨 쓰고 있고요. 진짜 뭐 음영도 너무 잘 들어가 있고 아쉬운 점이 딱히 없었는데, 뭐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또 애교살에 이렇게 쉬머를 올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쉬머 섀도우 하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 생각은 있더라고요. 클리오 캔버스 윈 보온 햇살이랑 보면요, 이거보다 코랄 스튜디오가 조금 더 노란기가 도는 스타일이고요. 이게 조금 더 채도가 빠지고 더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죠. 이 캔버스 윈 보온 햇살이 더 붉은기가 느껴지는 코랄 핑크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 페리페라 피치 헤븐이랑 진짜 비슷했거든요. 근데 진짜 묘하게 코랄 스튜디오가 조금 더 노란기가 더 도는 느낌이 있었고 조금 더 차분한 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선셋 블러링도 탁하지 않은 차분한 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비슷했는데 전반적으로 선셋 블러링이 더 명도가 밝다는 게 차이였습니다. 데이지크 피치 스키즈, 이것도 웨이크메이크처럼 이게 더 밝고요. 피치 스키즈가 좀 더 노란기가 도는 스타일이에요. 이 피치 스키즈가 더 밝으면서 더 파슬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그램 피치 더하기 코랄은 사랑. 컬러그램이요, 조금 더 채도감이 살짝 더 돌고 위쪽 좀 더 핑크기가 도는 컬러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2호 로즈 커넥트 보시겠습니다. 딱 봄라이트를 위한 핑크 팔레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화사한 핑크도 있고 약간 더 차분한 로즈 느낌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에 되게 좋은 스타일입니다. 라이트 타입 뭐 이런 스타일로 나왔지만은 음영도 진한 편으로 들어가 있어서 좋았고요. 너무 흰기가 과하게 막 너무 막 뽀용뽀용
선명한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더 많은 붐라이트 분들이 즐기기에 좋은 친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핑크 덕후로서 이 컬러를 진짜 제일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또 붐라이트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거는 요거 세 컬러가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색깔이지만. 그리고 펄 섀도우 면을 보면요, 좀 화사한 느낌의 글리터가 없어가지고 조금 더 화사하고 좀 핑크핑크한 그런 글리터가 들어가줬으면 더 예쁘지 않았을까. 클리오 나른한 발바닥, 요게 명도가 더 밝고요, 로즈 커넥트가 더 톤온톤의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른한 발바닥 이 팔레트가 약간 김피탕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로즈 커넥트가 더 컬러 조합이나 구성이 조화롭다는 거. 클리오 스크보브 쉐이드, 요게 좀 더 밝으면서요, 더 코랄 핑크 스타일의 팔레트예요. 로즈 커넥트는 핑크 로즈의 무드잖아요? 그리고 페르페라 프레스티지 핑크. 프레스티지 핑크보다 요 로즈 커넥트가 좀 더 웜하고요, 더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가 좀 더 발랄한 느낌이 드는 컬러감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피 여름이랑 진짜 비슷하다고 느껴졌는데 조금 더 웜한 느낌이 있고요. 뭐 글리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죠. 얘는 좀 더 화려한 글리터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글리터 자체가 다 핑크핑크 하거든요. 다음은 3호 뮤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친구가 유일하게 다 펄이 없는 무펄 컬러로 나온 친구고요. 위쪽은 좀 브라운의 느낌, 아래쪽은 모브의 느낌. 전반적으로 되게 톤온톤으로 되어 있는 팔레트고요. 또 이게 아무래도 이제 펄 섀도우가 없다 보니까 이런 면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겠죠? 획기 잘 받는 뮤트 타입들한테 추천하는 친구고요. 근데 얘가 많이 쿨한 느낌까지는 아니어가지고 가을 뮤트, 여름 뮤트 다 추천합니다. 뮤트 타입이 이 친구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모로 활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 친구를 쓰지를 못하겠죠. 클리오 저녁 노을 피크닉이랑 볼게요. 클리오 저녁 노을 피크닉보다 뮤트 라이브러리가 조금 더 명도가 다양한 느낌이고요. 저녁 노을 피크닉이 조금 더 웜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웨이크 메이크 코코아 블러링. 코코아 블러링이요, 좀 더 웜하고요, 전반적인 컬러감이. 그리고 클리오가 좀 더 퍼플, 모브 기운 들어간 컬러들이 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홀리카홀리카 무늬, 요게 더 브라운 계열의 컬러들이 없으면서 퍼플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는 스타일이고요. 부드러운 느낌이 살짝 더 덜해요. 4호 핑크 페어링. 이게 여러분 쿨톤 컬러란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쿨해 보이지는 않는걸? 라고 생각을 했어요. 발색했을 때 더 쿨한 기운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또 퍼플 쪽의 컬러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푸른기는 안 받는 그런 여름 라이트한테 제일 예쁠 것 같고요. 얘가 또 이렇게 차분한 컬러들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름 라이트가 또 사계절 내내 쓰기에 좋을 친구 같았고요. 과하게 뿅 뿌용한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또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친구라는 거. 그리고 글리터가 조금 화려한 친구가 여기에는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만족스러웠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 타입을 저격해서 나온 건데도 진한 음영이 이렇게 빡 들어가 있다는 게 완전 칭찬합니다. 클리오 한남동 아뜰리에, 요게 좀 더 보라 컬러들이 들어가 있고 글리터가 좀 더 완전히 화려하죠. 그리고 핑크 페어링이 조금 더 화사한 무드를 가지고 있어요. 클리오 플로럴 티가든, 요거보다 핑크 페어링이 더 쿨한 느낌이 있고요. 플로럴 티가든이 명도가 전반적으로 더 밝아요. 메이크메이크 라벤더 블러링, 요것도 여기에 더 뭐 라벤더스러운 컬러들이 더 들어가 있다는 게 차이점이고 이게 훨씬 명도가 밝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저는 웨이크메이크 레이즈 핑크 블러링이 가장 좀 무드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레이지 핑크 블러링이 살짝 더 웜한 기운이 돕니다. 전반적으로 마지막 오키드 클라우드. 진짜 겨울 쿨톤스러운 오키드 퍼플 컬러가 딱 메인으로 들어가 있는 친구예요. 이렇게 격쿨들을 위한 팔레트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또 이번 가을에 좀 나오더라고요. 격쿨이라면 또 이 친구가 활용하기에 좋기 때문에 내가 격쿨이다 한다면 또 챙겨가셨으면 좋겠는 팔레트입니다. 컬러감
색감도 진짜 너무 예쁘고 쿨하게 딱 잘 뽑아가지고 컬러를 너무 막 채도감이 있지도 않고 너무 막 딥하지도 않은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이걸로 진짜 세미스모키 하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또 뭐 굳이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이 진한 음영을 굳이 매트펄로 만드실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런 컬러들은 뭐 아이라이너 풀거나 언더 같은 거 잡아줄 때 그 정도로 쓰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별로 상관은 크게 없었지만 클리오 오버더패스랑 볼게요. 오버더패스가 더 글리터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보이고 조금 더 컬러들이 또렷하고 딥한 느낌이 있어요. 오키드 클라우드가 좀 더 부드러운 무드가 느껴진다 할까? 롬앤 베리푸시아 가든 딱 봐도 보이시겠지만 훨씬 생기가 있는 채도감이 있는 스타일이고요. 더 브라이트스러운 친구죠. 최근에 나왔던 롬앤 치키치키 가든 얘가 발색했을 때 훨씬 쿨하거든요. 그래서 더 푸른기가 낭낭해요. 그리고 이런 컬러들이 더 딥한 느낌이 있고요. 위쪽 컬러들 있죠. 더 채도감이 느껴지는 스타일입니다.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우리 웨이크메이크 선생님들이 열심히 내고 계시는 요 팔레트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팔레트이기도 한데요. 가을스러운 느낌의 컬러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얘는 뭐 거두절미하고 11호부터 보겠습니다. 11호 런던 브라운 블러링. 딱 보자마자 진짜 가을이 떠오르는 컬러감 아니에요 여러분? 글리터들도 다 골드가 들어가 있는데 또 밝은 골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노란 골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딱 가을 웜스러운 친구예요. 부드러운 느낌이라기보다는 얘는 확실히 좀 채도감이 좀 느껴지는 친구고요. 가을 딥 선생님들이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이거 써주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딱 하나지만 존재감이 확실한 이 브링레드 컬러. 이 컬러가 진짜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이 컬러가 진짜 예뻐요. 쓰기에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 레드다라는 존재감은 보이는 친구여서 완전 막 단풍 작살나고 완전 완연한 가을 뭐 그런 느낌 내고 싶을 때 쓰게 되지 않을까. 클리오 노 스탠다드. 노 스탠다드가 글리터나 이런 거에 좀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조금 더 얘가 개성이 있으면서 화려한 느낌이 있거든요. 카키빛이 들어간 이런 블랙 컬러 진짜 좀 유니크하잖아요. 다음은 클리오 서울숲가을 바람. 이 컬러도 진짜 붉은기랑 노란기가 들어가지고 가을가을스러운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서울숲가을 바람이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명도도 더 밝은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얘보다는 페리페라 눈을 봐라 무르익은 눈이다? 전반적인 색감이나 무드가 진짜 비슷하고요. 브링레드 컬러가 추가됐다는 거, 조금 더 진한 음영이 들어갔다는 거, 에뛰드 우드브릭 얘도 진짜 비슷한 무드였는데요. 개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얘도 좀 비교하기가 그렇기는 하지만 딥한 컬러들이 더 들어갔고요. 베이스 컬러들도 더 다양하게 들어갔다는 거. 다음은 12호 클래식 브라운 블러링. 진짜 이 친구는요 담백하고 부드러운 브라운 팔레트예요. 햇기가 강하지도 않고 딥하지도 않고 노란기랑 붉은기도 덜어져 있고 얘가 타입 추천이 조금 애매한데 롬라이트랑 가을 뮤트랑 좀 걸쳐 있으신 분들한테 제일 괜찮지 않을까. 가을 뮤트한테는 조금 화사하게 봄라이트가 음영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전에 없었던 이런 밤 타입이 들어갔어요. 살짝 미끌미끌한 요게 또 하이라이트로 써주면 예쁘더라고요. 브라운 팔레트다 보니까 비슷한 컬러감이 진짜 많았는데 비교하면서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볼게요. 웨이크메이크 바닐라 블러링. 이거는 사실 뭐 비슷해서 가져왔다기보다는 전에 나왔던 컬러 중에 유일한 브라운 팔레트여서 가지고 왔고요. 확실히 보면 이번 컬러가 진짜 담백하다라는 게 보여요. 바닐라 블러링은 노란기가 좀 낭낭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닐라 블러링이 명도가 더 높습니다. 클리오 아늑한 골목 산책. 요게요 좀 더 회기도 더 돌고 더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웨이크메이크 클래식 브라운이 채도감이 살짝 더 느껴진다는 거. 저는 데이지크 어텀 브리즈가 진짜 또 비슷하게 느껴졌는데요. 미들 음영들이 더 많이 들어간 느낌이고 데이지크가 더 글리터가 많고 화려하다는 거. 릴리바이레드 당신의 최애 애쉬 올림. 전반적으로 더 회기가 돌아요. 얘가 볼 때보다 발색했을 때 더 회기가 도는 컬러거든요. 홀리카홀리카 버튼업. 이것도 진짜 담백한 느낌이잖아요. 뭐 노란기나 붉은기가 되게 덜어지. 근데 웨이크메이크보다 더 채도감이 빠져있고요. 좀 더 어두운 컬러들이 더 위주로 들어간 팔레트예요. 요 팔레트랑 또 비슷한 느낌 친구들 있거든요. 그거 먼저 한번 볼게요. 어뮤즈 아이 컬러 팔레트 데이지. 어뮤즈에서 이 팔레트가 출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세 번째 컬러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데이지 에디션으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좀 더 막 화사하고 이런 좀 생기 있는 그런 느낌을 기대를 했는데 브라운 팔레트더라고요.
근데 얘가 볼 때보다 발색을 했을 때 조금 더 채도감이 느껴지는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부드럽고 담백한 베이지 브라운 팔레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색을 했을 때 조금 더 노란기가 돌더라고요. 딱 봄라이트가 쓰기 좋은 베이지 브라운 계열의 팔레트였고요. 근데 이 팔레트의 섀도우 질 자체가 발색이나 밀착력 면에서 조금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트가 이제 뒤에 나올 에뛰드 팔레트랑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볼게요.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베어꾸로 바르라꾸. 이름이 어렵네. 이 캐릭터랑 콜라보를 해서 나오는 제품인데요. 진짜 너무 귀엽죠? 이 안쪽에도 베어꾸가 이렇게 팔을 베고 있거든요? 너무나 귀엽습니다. 여러분 이거 컬러감 보세요. 명도도 그렇고 무드도 그렇고 정말 비슷해요. 글리터의 이런 색감마저 너무 비슷해가지고. 근데 굳이 이제 차이를 찾자면 에뛰드가 조금 더 베이스스러운 밝은 컬러가 조금 더 많다는 거. 이 친구가 진짜 발색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뭐 음영 컬러의 차이, 글리터의 차이 요 정도? 전반적으로 사실 너무 비슷해가지고 둘 다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웨이크메이크 클래식 브라운 블러링이랑 좀 보면요, 클래식 브라운 블러링이 더 노란기가 더 빠져있는 팔레트고요. 얘는 좀 더 밝은 컬러뿐만 아니라 좀 더 어두운 컬러들도 같이 구성이 되어 있죠. 에뛰드 카리스마 웜탑. 조금 더 카리스마 웜탑이 채도감이 느껴지는 컬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카리스마 웜탑이 글리터가 더 알록달록 좀 화려한 느낌이고요. 릴리바이레드 친애하는 나의 시나몬에게. 얘도 좀 비슷하게 노란기가 도는 팔레트인데 얘가 이런 컬러도 그렇고 이런 글리터도 그렇고 조금 더 오렌지 색감이 더 섞인 그런 컬러들도 들어가 있고 더 진한 음영들이 구성이 된 스타일이에요. 클리오 아늑한 골목 산책. 아늑한 골목 산책이 더 회기가 돌면서 노란기도 더 빠져있는 팔레트고요. 데이지크 어텀 브리즈. 어텀 브리즈가 더 담백한 느낌이라는 게 딱 보이죠. 어뮤즈랑 에뛰드가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이 있어요. 다음은 짜란! 릴리바이레드 무드키보드 신상 컬러입니다. 이것도 이제 릴바레 선생님들이 열심히 새로운 컬러를 출시해주시고 있는 그런 팔레트잖아요. 이 팔레트가 진짜 컬러감을 너무 예쁘게 뽑기도 하고 구성도 항상 좀 좋은 편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팔레트거든요. 이번에 완전 가을겨울스러운 그런 딥한 컬러들이 나왔습니다. 7호 로즈 다이얼. 그냥 이거 이렇게 볼 때는요, 아 이게 로즈라고? 싶거든요. 근데 발색을 해보니까 로즈 기운이 더 올라오더라고요. 그윽한 로즈 브라운 팔레트고요. 근데 진짜 찐 로즈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원하는 색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가을 딥이 딱 예쁘게 데일리한 느낌으로 쓰기에 좋지 않나 싶었고요.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뮤트 코랄 블러링. 요게 비슷하게 좀 약간 핑크를 탄 컬러랑 브라운이 섞여있는 팔레트라서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사실상 명도가 이게 훨씬 더 밝은 느낌이어가지고 완전 다른 느낌이기는 해요. 훨씬 이 친구가 부드럽고 밝은 팔레트입니다. 에뛰드 블러시드 로즈. 이게 조금 더 밝고요. 전반적으로 더 확실한 로즈 컬러감이 탁 느껴지는 팔레트라는 거. 페리페라 니팅 코랄. 제가 가장 비슷하다고 느껴졌던 팔레트였는데요. 근데 발색해봤을 때는 로즈 다이어리 살짝 더 로즈 기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팅 코랄이 조금 더 노란기 섞인 그런 컬러들이 더 들어갔다는 게 차이점이었고요. 다음은 라벤더 다이어리입니다. 딥한 모브, 퍼플 컬러감이 돋보이는 팔레트인데요. 이 친구도 우리 겨꿀 선생님들이 아주 그냥 소리 질러야 할 완전 겨꿀스러운 친구예요. 이것도 진짜 겨울 쿨톤이라면 무조건 소장각, 볼 때보다 발색했을 때 더 쿨한 무드가 느껴지거든요. 글리터들도 다 딥한 느낌이라서 딱이고 글리터들도 펄 색깔 자체가 조금 딥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딱이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겨울 브라이트보다는 겨울 다크한데 조금 더 추천해주고 싶은 스타일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릴리바이레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브로부터. 이게 훨씬 뮤트한 느낌이에요. 회기가 더 돌고요. 라벤더 다이어리 더 채도감이 느껴지는 스타일입니다. 웨이크메이크 생기 블러링. 생기 블러링이 좀 더 웜한 느낌이 있고요. 퍼플이나 모브 기운 같은 게 생기 블러링이 덜하죠. 그리고 훨씬 더 명도가 밝다는 거. 컬러그램 핑크 더하기 모브는 사랑. 이것도 웨이크메이크랑 비슷해요. 얘가 좀 더 밝고요. 핑크 더하기 모브는 사랑이 쿨한 느낌이 조금 더 덜합니다. 페리페라 워시드 모브. 워시드 모브가 좀 더 채도감이 떨어져요. 더 회색이 섞인 스타일이어가지고 음영도 보시면 회색이 되게 들어간 컬러들이 딱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다음 팔레트입니다. 홀리카홀리카 마이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제가 여러분 홀리카홀리카 요 팔레트 진짜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나온 컬러들이 진짜 구성이 너무 좋게 나오고 컬러감도 너무 잘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번 컬러들도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기대를 굉장히 충족을 시켜줬습니다. 약간 릴리바이레드랑 비슷한 느낌으로 하나는 로즈, 하나는 퍼플 이렇게 나왔는데 릴바레보다는 딥한 느낌 아니에요. 픽더 로즈. 그윽하지만 딥한 느낌까지는 아닌 진짜 예쁜 로즈 팔레트인데 여러분 이 컬러 되게 매력적이에요. 뭔가 애매한 로즈 팔레트의 느낌이 아니라 진짜 찐 로즈 팔레트. 모든 컬러에 로즈 기운이 들어가 있고요. 명도 채도감이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편이어가지고 몇 가지 이런 컬러만 쓰면 조금 더 화사한 로즈 메이크업의 무드를 풍길 수가 있고 진한 컬러들을 사용을 하면 약간 세미스모 느낌도 낼 수가 있는? 그래서 활용성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웜한 로즈 팔레트인가 싶었어요. 발색해보니까 미지근한 느낌이고 사실 오히려 더 쿨한 느낌이 느껴져요. 그래서 좀 다양한 느낌이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타입 추천을 하기에 조금 애매하고 찐 로즈 팔레트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보고요. 홀리카홀리카 핑크 올로지. 핑크 올로지보다 훨씬 명도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명도가 더 높고요. 이게 데이지크 바이올렛 니트. 조금 더 이게 바이올렛 컬러도 들어가 있는 편이고 펄이 훨씬 많이 들어간 팔레트라는 거. 그리고 전반적으로 살짝 명도가 데이지크가 조금 더 높은 느낌이 있습니다. 클리오 로즈 커넥트, 뭐 얘도 로즈가 들어와 있길래 가져와 보기는 했는데요. 픽더 로즈가 더 쿨한 느낌이고 전반적으로 명도가 더 낮은 컬러들이 픽더 로즈에 들어가 있습니다. 롬앤 로즈 버즈 가든, 저는 이거랑 가장 비슷하게 느껴졌는데요. 명도 채도감에서 되게 비슷한 면모가 많거든요. 근데 로즈 버즈 가든이 더 웜한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글리터가 훨씬 더 많죠, 얘가. 이제 홀리카홀리카 타로 리더. 이것도요, 픽더로즈처럼 채도감이나 명도감이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퍼플 컬러의 팔레트예요. 얘가 완전 퍼플한데 글리터도 다 퍼플 펄이 들어가 있고요. 진한 음영마저 퍼플 기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가 픽더로즈보다 명도가 조금 더 밝고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피부가 많이 하얗지 않은 여름 라이트한테 좀 가장 추천하고 싶기는 해요. 그리고 얘도 글리터가 막 화려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홀리카홀리카 무늬. 무늬가 좀더 딥한 느낌이에요. 근데 명도 채도 자체가 이번 거가 좀더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구성이 더 균형적인 스타일이라는 거. 클리오 한남동 아뜰리에. 홀리카홀리카는 퍼플 컬러에 딱 집중이 되어 있지만 요거는 핑크 컬러도 같이 곁들여져 있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롬앤 드리미 라일락 가든. 타로리더가 좀 더 푸른 기운이 더 들어간 팔레트예요. 그리고 타로리더가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될까? 드리미 라일락 가든이 음영 컬러들이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다음은 컬러그램 눈토리얼 아이 팔레트. 요것도 두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 신규 컬러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하나는 이제 딱 쿨톤스러운 친구고 하나는 좀 글리터 팔레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얘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면 얘는 총 12가지 컬러잖아요. 근데 진짜 완전 컴팩트하고 사이즈 자체가 미니미니 해가지고, 그리고 12가지 컬러인데도 가격이 저렴한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섀도우의 그런 질 자체는 조금 아쉬울 순 있어요. 3호 핑크 더하기 라벤더는 사랑. 연보라에다가 이제 자두 뭐 요런 것들이 좀 떠오르는 그런 컬러감으로 되어 있는데, 볼 때보다요 발색을 했을 때 조금 더 밝은 느낌이 있고요. 조금 더 푸른기가 돌아요. 음영들이 특히 구성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글리터들도 진짜 예쁘고 다 펄감 그 색이 다 다르거든요. 여름 라이트가 좀 생기있게 발랄한 느낌으로 쓰기 좋지 않을까 싶었고, 웨이크메이크 하이핑크 블러링. 이 하이핑크 블러링이 좀 더 채도감이 팍 느껴지는 팔레트죠. 음영도 훨씬 다양한 편이고요. 데이지크 베리 스무디. 컬러그램 이 팔레트를 조금 더 컬러를 세분화해서 이렇게 쪼개놓으면 이 팔레트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만큼 좀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 음영 쪽에서 그나마 좀 차이가 보이는데 음영 쪽에서 조금 더 퍼플 기운이 들어가 있는 느낌? 데이지크 블루베리 소르베. 사실상 이제 구성 자체가 압도적으로 컬러그램이 좋고요. 얘는 이제 무펄 컬러가 세 가지에 다 펄 섀도우로 되어 있는 친구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요 컬러 봐야죠. 본부 더하기 여쿨은 사랑. 이게 본부와 여쿨 저격으로 나왔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얘는 사실상 요 세 가지 컬러 말고는 다 글리터기 때문에 요걸로 뭔가 메이크업을 다 뚝딱 완성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냥 글리터 팔레트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딱히 좀 비교할 팔레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얘만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쉬머 펄이고요. 아래쪽은 이제 글리터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쿨톤스러운 글리터고요. 요런 노란 기도는 애들 있죠? 막 요런 거는 이제 웜톤스러운 글리터로 되어 있어요. 조금 생기가 넘치는 그런 펄들이다 보니까 봄브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쿨톤 글리터, 웜톤 글리터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메이크업을 좀 즐기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 우리 까마귀 선생님들이 또 좋아하실 만한 느낌이고 전반적으로 상큼상큼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좀 생기 있는 그런 메이크업도 즐겨 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에스쁘아 리얼아이 팔레트 올뉴 로지비비 요것도 이제 리얼아이 팔레트가 조금 리뉴얼 돼가지고 나왔던 팔레트잖아요. 새로운 컬러가 이제 나온 건데 맑은 좀 장미스러운 생기는 로즈 팔레트거든요. 이게 여러분 컬러 조합이나 컬러감 자체가 많이 못 봤던 그런 느낌이어서 이런 게 진짜 매력적인 팔레트고요. 되게 채도감도 있고 뭔가 핑키한 컬러들이랑 노란기 도는 뭐 베이스나 음영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글리터는 또 노란기가 돌고 쉬머는 또 쿨한 느낌이고 막 이래가지고 이 온도의 조합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막 핑크핑크하고 붉은기 도는 그런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해요. 비교할 만한 팔레트도 별로 없었는데요. 베이지크 로즈 페탈? 일단 로즈 페탈은 펄 섀도우가 위주라는 게 굉장히 좀 다른 점이고 에스쁘아는 좀 더 핑크핑크한 느낌이고 데이지크는 핑크보다는 붉은기에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페리페라 넘넘 체리한데 청량 넣어줄 수 있어? 좀 더 얘가 채도감도 있고 음영 컬러도 붉은기가 들어간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고 글리터도 완전 화려하죠, 페리페라가. 다음은 삐아 레디투웨어 아이 팔레트 쿨 스탠다드입니다. 여러분 이 팔레트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 퍼스널 컬러 전문가인 먼지나방 선생님과 삐아가 함께 개발을 해서 나온 친구라고 해요. 여섯 가지 컬러가 다 무펄로 되어 있고 쿨톤을 위한 누드 팔레트라고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워낙 누디한 느낌이다 보니까 좀 더 연한 메이크업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 이런 누디한 느낌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좋겠죠. 컬러감을 처음에 보고 약간 놀라기는 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컬러가 제가 생각한 그런 쿨톤 컬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누디한 컬러 자체가 이제 스킨 컬러다라는 거에 이제 좀 중점을 둬서 쿨톤 피부와 진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누디한 느낌으로 만드신 거더라고요. 쿨톤을 위한 거라서 너무 푸른기를 돌게 퍼플 쪽으로 또 가자니 누드라는 느낌과는 또 맞지 않고 해서 고심에 고심을 하셔서 나온 느낌이 요거라고 합니다. 너무 또 누디하지만은 않게 요런 음영 컬러들도 같이 넣어주셔가지고 굳이 따지자면 여름 뮤트나 여름 라이트 분들한테 좀 더 적합한 컬러감일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이 팔레트는 진짜 비교할 팔레트가 딱히 없더라고요. 애매하지만 롬앤 드리미 라일락을 가지고 와봤는데 이게 컬러감 자체가 더 쿨한 느낌이고요. 음영 컬러들도 되게 좀 진하게 들어가 있는 편이고 드디어 마지막 팔레트입니다. 힌스 올라운드 아이 팔레트. 힌스에서 요번에 새로운 섀도우 팔레트가 출시를 한 건데요. 완전 톤온톤 팔레트로 나왔어요. 딱히 이제 메이크업을 할 때 큰 고민 안 하고 요렇게 그냥 후뚜루뚜루 맞뚜루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톤온톤의 무드는 진짜 메이크업 할 때 절대 실패가 없는 조합이거든요. 절대 촌스러울 수가 없고 그리고 총 5구 팔레트로 나왔는데요. 1호랑 3호 같은 경우는 크게 들어가 있는 컬러가 약간 하이라이터로도 쓰기 좋은 쉬머 타입이 들어가 있고요. 레이트 어텀은 큰 거에 베이스로 써도 좋고 블러셔로도 쓸 수 있는 친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섀도우 질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발림성도 좋았고 발색도 잘 되는 편이었고요. 글리터가 그리고 여러분 진짜 겁나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쉬머 타입도 진짜 예쁘고요. 글리터가 빛 반사가 정말 영롱하더라고요. 발색도 잘 되고 밀착감도 좋은 스타일이고요. 일단 세템버 먼저 볼게요. 노란기가 도는 베이지 브라운 팔레트예요. 진한 음영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런 컬러감이다 보니까 노란기가 되게 잘 받는 봄라이트 분들이 이런 브라운 메이크업 할 때 쓰기에 좋은 그런 팔레트고요. 롬앤 말린 버들꽃 이거랑 명도감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말린 버들꽃이 훨씬 더 노란기가 덜한 팔레트입니다. 그리고 에크멀의 옵티미스틱 이것도 말린 버들꽃처럼 노란 기가 더 덜한 담백한 스타일의 팔레트고요. 구성 면에서도 조금 더 균형적인 스타일이에요. 컬러가 하나 더 많잖아요.
레이트 어텀. 진짜 딥한 느낌이 들고 채도감 있는 가을 팔레트예요. 와, 이거는 정말 가을 딥 선생님들한테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딱 채도감이 있으면서 명도가 낮은 느낌이어가지고 글리터도 딱 그런 스타일이고요. 가을 딥 선생님들이 블러셔까지 해가지고 한 큐에 그냥 호로록 끝내고 싶을 때 쓰기에 좋을 것 같은 에스쁘아 딥 아몬드. 요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기는 했어요. 근데 딥 아몬드가 조금 더 딥한 느낌이 있고요. 무드는 되게 비슷한데 글리터 펄감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3호 포린로즈. 진짜 노란기가 싹 빠져있는 완전 극한 로즈 브라운 팔레트예요. 이것도 뭐 쿨한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우리 가을 딥 선생님들이 로즈 느낌 낼 때 쓰면은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레이트 어텀보다는 덜 딥한 느낌이기는 하지만 얘도 채도감이 있으면서 꽤 딥한 컬러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컬러감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진짜 못 쓰는 컬러감이거든요. 페리페라 뮤트를 아는 느낌. 전반적인 뭔가 컬러감 자체는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명도가 얘가 훨씬 밝아요. 더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네이처 리퍼블릭 로지. 이 로지 컬러가 더 쿨하고 부드럽고 밝은 컬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마잉들 드디어 이번 가을 신상 섀도우 팔레트 몽땅 리뷰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쉽지 않았네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이렇게 준비한 만큼 우리 마잉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을 신상들이 진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앞으로도 또 계속 나오는 신상들 많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제가 커뮤니티에서는 인사를 전했지만 영상으로 한 번 더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만 구독자 제가 달성을 했는데요.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여러분들 꼭 해주시고 앞으로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마인들 사랑해. 그럼 우리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요. 안녕.